저는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대통령 부부당 고속도로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은 사력을 다해 프레임 전환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타기를 해도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이 정권의 본색을 보여주는 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 사안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 정식을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려 몇 조짜리 국책사업을 활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이를 단순한 도로 노선 혹은 종점지에 대한 사안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수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사업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보수 정권의 부패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다스가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투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대통령 가족의 권력행 게이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게 한 당사자인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즉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원칙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관 더불어민주당의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인 최재관 위원장 말씀, 이어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그런 해난 설명, 이어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IC를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예결이라든지 그 고치는 것이 너무도 힘든데 이번에는 IC 하나가 아니라 고속도로 전 노선이 55% 이상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고속도로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고속도로의 제일 중요한 종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종점이 바뀜으로써 두물머리의 교통정체 해소라는 6번 국도 교통정체 해소라는 목적마저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고속도로가 난 곳에 대통령 부부의 토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곳에 대통령 부부의 토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펄쩍 뛰면서 백지화를 하는 것은 더더구나 이 사건이 권력과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을 더욱더 키워줄 뿐입니다.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담당 공무원조차도 잘 모르는, 군의원도 모르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인 만큼 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경기 강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서입니다. 저는 7대, 8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8대 때 당시에 김문숙 경기도지사가 이 송파에서 양평강 고속도로를 공약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공약을 해놓고 한 번도 약속이 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예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타 용역이 통과가 되려면 보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는 주민설명회에서부터 양평군청과 또 중간에 거쳐가는 강주시청과 또 하남시청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이러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서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송파 양평강 고속도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도 모르게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일가가 땅이 있는 강상명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타 통과된 원안대로 양평 송파간,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원안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양평은 두물머리 쪽 주민들과 강상면 주민들이 서로 이견이 틀려지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양평 송파간,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원안 추진돼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에 과연 예타 통과된 모든 시스템들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관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는 그런 정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양평 주민들께서 이 도로를 거쳐가는 하남시와 강주시와 양평이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상임대표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우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 권력남용이랄까, 장관이 단 한마디로 수년간 추진되던 국가의 계획을 취소시킨다. 너무나 황당하죠. 사안 자체는 이미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자 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국토부 일이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건희 씨의 짜짓기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대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미루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아, 우리 일가가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원한대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최소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없이 단순히 국토부에서 하겠죠. 이게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대계가 장관 한마디에 그냥 사라지고 있는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번 건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뭐 저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입니다. 보통 신발끈이든 각끈이든 고쳐 밀 때 조심하라는 건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대통령 일가의 태도는
대놓고 국책 사업을 통해서 돈 좀 벌어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녀사냥을 하니까 사업 전반을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도 없는 그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습니다. 정말 진짜 사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모두 그렇겠죠.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안전판을 작동시켜서 사실을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국토부에도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정부도 감사원을 포함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할 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헌정사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지만 특별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으니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경제연구소장 임세윤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타까지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무슨 근거로 또 어떤 이유로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아무런 설명과 근거 자료조차 제출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조가량의 사업 비용이 든 국책 사업입니다.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설사 바뀐 강상면이 좋다면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철회를 합니까? 장관 한 명이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사안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하나도 투명하게 설명을 하거나 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의혹을 제시하면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말만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 일가 땅, 알았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원희룡 장관, 그동안 어떻게 정치 생명 잘 살아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또 무엇을 걸 건가요? 뭐 걸 게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정치 생명이 뭐 여러 개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게 혹여나 단독 결정이었다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대통령실의 긴급한 오더로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이것은 그동안의 땅 투기 의혹을 이른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이고 이거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참으로 그동안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류의 메시지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아니면 괴담, 가짜 선동,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는 왜 한 발 물러서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뭐 행정부 수장의 말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 7월 6일 목요일에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동선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용산으로 갔다는 아주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펄쩍 뛸 것인지 아니면 뭐 이번에 또 걸 게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덮는다고 덮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바이든 난리면으로 들렸겠지만 이번에 땅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절대로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듣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력 조작, 학력 조작, 이거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땅 조작, 도로 조작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제출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국회는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하시고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님들 오늘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군민들의 많은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입니다. 예전에는 참여연대에서 20년 일했기 때문에 제가 권력형 비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뭐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등 여러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부연드리고
자세한 것은 브리핑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더 기자님들 질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촛불행동 구봉기 대표께서 기자회견도 간단히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몰라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양평 게이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되다가 발각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가 맞습니다. 그 땅이 김건희 여사 명의로 10필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부가 같이 사는 집, 부부집이라 그러고 부부가 당연히 공동으로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거 부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윤석열 부부 땅이자 김건희 최은수 일가 땅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물어 우리 최재관님 들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9필지 축구장 5, 6개 크기 1만 평이 넘는 엄청난 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의 땅도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최은순 장모님 농지법 위반 후 확인됐죠? 저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침식에 불렀던 그 경찰 수사한 겁니다. 이 백안리에도 수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의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 교평리 있습니다. 여기에 1500평의 차명부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임종수 의원님이나 강득구 의원님이 대선 전에 밝혀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명부 의혹까지 하면 땅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무서운 비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공약 노선도도 당연히 양서면이 종점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 공약입니다. 심지어 홍천까지 고속도로를 더 뚫겠다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본인 공약이 이렇게 자기 땅 김건희 윤석열 부부 땅으로 급변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해명하고 이게 발각된 것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거 절대 가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게 국토부 공문인데요. 작년 7월 18일에 보낸 1차 공문, 올해 1월 달에 2차 공문에도 보면요. 양평군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본인들이 먼저 의견 달라고 그러고 특히 2차 공문에는 아예 강산면 병산리로 옮기는 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통제하듯이 합니다. 오늘 뉴스 공장에서 공개가 됐죠. 양평군 공무원의 녹취가 옮겨진 담당 공무원의 녹취가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뀌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어요라고 하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기자님도 이쯤 되면 이건 권력형 비리가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국토부의 오희룡 장관과 그 윗선이 개입한 중대한 명백한 권력형 비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소유자 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등 많은 시민단체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등도 붙어서 이것은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 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 여당이 당연히 방해하겠죠. 가짜뉴스 그러면 야사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왔고 이 자료들은 지금 김두관 의원실에서도 이 국토부가 양평군이 일방적으로 강상면 병상리로 통지시킨 공문 오늘 이번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께서 기자회견을 간략하게 낭독하고 제가 브리핑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촛불행동 상임 공동대표 구봉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종점 변경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둘째, 종점 변경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심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아주 짧게 요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비치된 기자회견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권이 직접 국민들께 희대의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 범죄의 진상을 자백 사죄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이 희대의 사태에 깊이 자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양평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된 희대의 특혜 비리 사건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나 김건희 일가 땅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희대의 대통령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에
진상 규명과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검 도입을 위해 원내외 제야당들과 서울, 경기, 강원, 충북권을 포함하여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 같이 강력히 연대하고 치열하게 함께 투쟁하자고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